박유천 씨의 소속사 측은 황 씨의 진술에 박 씨가 거론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앞서 보신 것처럼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황 씨의 마약 복용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게는 100만 명대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나 BJ들은 최고 월 수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들을 비롯해 탈세 혐의가 짙은 1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훈련에 지급되던 내일 배움 카드가 내년부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쓸 수 있는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개편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이킴은 팬과 가족,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방송 뉴스 김진주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과거 연인이었던 황하나 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유천 씨는 황 씨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다는 보도를 보고 자신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며 결코 마약을 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황 씨와는 지난해 초 결별했고 약물 투약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 씨가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며 이런 사실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별 이후 황 씨의 협박에 시달려왔지만 2017년 성폭행 피소 당시 옆을 지켜준 사람이기에 집으로 찾아온 황 씨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수면제에 의존해 버티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소속사가 오후 늦게 공지하면서 이뤄졌습니다. CGS 엔터테인먼트는 경찰로부터 황하나의 진술에 박유천이 거론된 게 맞다는 연락을 받았고 박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마약 연루설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유튜버는 물론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등 신종 호황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연예인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가짜 용역비를 송금하거나 가족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1인당 최대 수백만 원의 팬미팅 참가비를 받고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된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받은 고액 연봉을 미신고했다 14억 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문 프로 운동선수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들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의 자금 출처를 함께 조사하고 고액의 고의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훈련에 지급되던 내일 배움 카드가 내년부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들도 쓸 수 있는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개편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유효기간도 5년으로 늘어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람 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인공지능 대학원을 확대하고 일과 학습 병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정준영 씨 등 연예인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입건된 가수 로이킴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학업을 위해 머물던 미국에서 귀국한 지 하루가 지난 시점입니다. 경찰은 우선 로이킴을 상대로 사진을 올린 경위부터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대화방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가 사용된 만큼 참여자들에 대한 마약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카톡방 참여자들의 관계에 대한 수사는 식사와 골프 장소, 만남 횟수를 확인하는 데까지 진행됐습니다. 윤 총경과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는 6차례 식사를 했고 2차례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리는 식사 자리에 4차례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 대표를 전날 비공개로 소환했고 유 대표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사업가 A씨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